박자에 맞춰서 똑같이 앵콜 해주세요. 그래야 힘이 실려서 더 잘 들리니까.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들을까요? 하나, 둘, 셋, 넷!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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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거면 됩니다. 충분하죠. 어떻게 마지막 곡 예술해도 됐나요? 네! 너무 힘들어서 사실 앵콜을 안 하고 가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저쪽에서 제가 노래하니까 어머 생각보다 너무 잘생겼다 라고 하셨는데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죠? 아니 그러시면 저 이런 걸로 때울 수 있어요. 에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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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어요. 아, 이거를 앵콜로? 예. 앵콜! 야 수준이 야 어마어마하십니다 역시. 뭐라고요? 다행인 게 네네. 오늘 남자가 저희뿐이거든요. 아까 물론 저 최장원 선생님께서는 이제 네네. 남자 뮤지컬배우들 함께 하셨지만 더욱더 즐겨볼까요 그러면? 네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 곡 선물해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곡은 저희 팬텀싱어에서 불렀던 네, 그란데 아무래 준비해서 아까 내 신도를 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께 선물해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뮤지컬에 이어서 온테라까지